중요해 여기 있었으면 하나도 못 넘을 수도 있습니다. 승수 씨의 선택입니다. 보시죠. 엄마 맞다면 김영희 씨야. 김영희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김영희 씨. 예외가 없네요, 예외가. 어머니 축하드립니다. 예, 어머니 1위예요. 그 표정이 또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이래 1등하고도 통곡의 강을 건네야 하는 이 엄마의 마음. 그래서 1위로 영희 씨를 뽑으셨다는데요. 자, 이유를 좀 알려주시죠. 나는 성격을 모르니까 사진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엄마가 훨씬 이쁘다. 비슷한 얼굴인데 조화가 잘 돼 있어서 김영희가 좀 더 남자 같은 느낌이 있다. 나와. 물어봐요.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궁금한 거. 아니 왜? 아니 굉장히 저는 천상 여잔데. 아 천상. 나 뭐라고? 지금 비웃었어. 루게미. 천상 여잔데. 신화 입었잖아요. 무슨 남자라고? 아니 영희 씨 어머니와. 아 말 잘하셔야겠네. 남편분인 줄 알았어요. 남편분인 줄 알았어요. 야 이거 뭐야?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면 안 될까요? 제가 알겠습니다. 먼저 나가겠습니다. 우리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사진만 보고 딱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1위였고 지금은 몇 시간을 같이 녹화를 했잖아요. 그치. 이젠 얘기도 나눠보고 이제 심성도 받고 얼굴도 봤으니까 지금은 어때요? 아, 지금은 사실 영희 씨가 상당히 이 심지가 깊은 분이시다. 지금은 심성이 이쁘다. 그리고 네. 그리고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죠? 아 훨씬 나요. 그죠? 아 훨씬 나요. 그리고 사진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. 네. 뭐 유승철 씨의 결과는 이랬고요. 딸보다 더 예쁜 엄마는 국민들의 선택은 어떤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위권으로 바로 영연 1위 하는 거 상위권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? 3위 박은영, 2위 레이디젠, 1위 김영희. 아니, 아니 근데 박은영 씨는 무슨 조사를 하도 다 3위 상위권이에요. 어, 근데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. 어머니 깔끔하시네. 아니 뭐 굳이 딸보다 뭐 앞섰다는 거는 별로 뭐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얼굴은 제일 기뻐하세요. 어머니 근데 항상 엄마가 낫다 소리를 항상 들어가지고. 이게 뭐예요, 대체? 이분이 인사치레신 인사치레. 대박! 우리 눈치야 16개 보고. 아니, 못 참아요. 무슨 퀴즈를. 하지마. 박은영 씨 왜 이렇게 얄미워요, 정말. 박은영 씨 17.2%. 2위 레이디 제인 17.9%. 비슷해요. 자, 영희 씨의 충격이죠.